네, 안녕하세요. 최민식의 성경 기자입니다. 영화 역사에서 가장 많이 영화로 만들어진 소재가 아마 사랑과 이별을 받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쇼버스 이별에는 26개의 단편을 6개의 주제별로 쪼개서 극장에서 개봉하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영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쇼버스 이별에 주연을 맡으신 새 배우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극장에서 직접 뵐 수 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특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지만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뜨거운 갈등의 공유림 배우님, 마음 프로페셔널의 윤형경 배우님, 그리고 근현은요의 황미영 배우님, 새 배우님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각자 본인이 출연하신 영화에 대한 짧은 소개와 본인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뜨거운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뜨거운 안녕의 요진아 역할을 맡은 윤유림입니다. 뜨거운 안녕은 이별을 감동한 진아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전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영화가 시작했는데요. 뒤에 내용은 이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프로페셔널은 밴드 내 사랑과 불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 아, 저는 윤현경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근현은요에서 미영 역할을 맡은 홍명입니다. 근데 근현은요라는 영화는 그냥 말 그대로 현재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 홍명이라는 배우의 자전적인 내용 플러스 사회적인 외모에 대한 편견과 그런 내용을 다룬 약간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런 영화입니다. 네. 사실 이별이라고 하는 사람 남녀간 이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별들이 있잖아요. 새 영화는 사실 제작 시기도 약간씩 다르고 색깔도 확실히 다른 영화들이라서 처음에 어떻게 이 작품들이 출연하게 되셨는지 캐스팅 과정이 좀 궁금하고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4년 전에 찍었는데요. 그 감독님이 CF 감독이세요. 네, 그래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시나리오를 봤는데 되게 색다르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찍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같이 저는 언프로페셔널의 조현출님이 전에 작업을 했던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혜승 역을 찾고 있다는 세희 감독님의 절절한 사연을 듣고 저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세희 감독님이 그 당시에 제가 공연을 연극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공연을 불러 오시고 저희 캐스팅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제가 좀 길게 얘기해도 돼요? 네.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공연을 할 때 세희 감독님 공연을 보러 오신 날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저는 분장실에 있었고 이제 공연 직전에 갑자기 밖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이러고 공연을 마치고 이제 세희 감독님 오기로 했으니까 처음 뵙는 건데 세희 감독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무릎이 완전 깨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세희 감독님이었더라고요. 앞으로 옆으로 뒤에서 그래서 여기 막 피를 막 철철철철 하고 계신데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너무 잘 봤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이 감독님이랑은 꼭 작업을 해야겠다 그냥 그 생각이 그때 빡 들었던 것 같아요. 고난과 역경을 웃음으로 헤쳐나가시는 의도적이시진 않으셨겠죠? 네, 저는 저도 2018년 1월 2일, 3일, 4일에 걸쳐서 3일 동안 이제 이 근현은요를 찍었는데 그 원은선 감독님께서 일단 저를 좀 염두하고 시나리오를 쓰셨대요. 근데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상희 배우님이랑 친한데 이상희 배우랑 인터뷰에 뭐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희 배우님이랑 그냥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너는 단편 같은 거 작업하나? 이렇게 해서
나는 단편을 진짜 거의 안 찍었다. 근데 이제 안 하는 건 아니고 크게 나도 찾지 않았고 경험이 뭐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뭐 주위에 너 맞는 캐릭터 있으면은 추천해 줄게 뭐 소개시켜 줄게 이랬는데 그 바로 다음날 인스타그램 DM이 온 거예요. 원희성 감독님한테. 근데 이제 내용이 막 엄청 길게 왔는데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날 생각해서 뭐 썼는데 혹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쪽지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원희성 감독님의 이제 이 제안을 거절할까봐 며칠 동안 계속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보낼까 말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뭐 타이밍이 참 이상해 배우가 나랑 그 얘기 나면 바로 다음 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쪽지 보내서 연락처 알려달라. 그래서 그냥 바로 통화해서 만나서 이렇게 영화를 찍게 됐어요. 배우님이 캐스팅되는 과정 보면 약간 인연이라는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이 자리는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긴 할 텐데 마음에 맞게 준비했다고 상상을 하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로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녀는 오늘 자전적인 요소들이 좀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감독님 만나서 이렇게 네. 좀 시나리오를 다 듣거나 기사를 다 듣거나 하는 데 도움 주는 건지 요소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있는지. 네, 근데 이제 정말 뭐 기본적인 틀을 원희성 감독님이 잘 짜놨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제 입장에서 이제 황병이라는 사람을 많이 투영시켰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촬영하기 전부터 이제 뭐 시나리오도 그렇고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좀 많이 계속 구축하고 구축하고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네. 세 분께 또 동시에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영화 속에서 특별히 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액상이 좀 가는, 마음에 드는 장면을 좀 언급하신다면 어떤 걸 먹고 싶으신지 한 장면. 제가 먼저 저는 그 이제 지은 역할 같은 유아 배우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를 추천을 해서 같이 이제 작품을 함께 하게 됐는데 언니랑 저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운 언제 언니와 머리끄대기를 자꾸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원 없이 서로의 머리끄대기를 잡으면서 좀 희열을 느껴? 좀 뭔가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즐거운 장면. 이었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 네. 지난 사람이랑 머리 그대로 잡으셨던 네. 경험. 너무 좋네요. 제가 네네네. 저는 그 육교신 그 엄청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올라가시는데 그 캐리어가 진짜 감독님이 화면에서 봤을 때 무거워 보였으면 좋겠다면서 안에 막 진짜 무겁게 만들었어요. 육교 찍을 때 거의 엄청 더울 때였는데 이것도 너무 무겁고 그걸 막 들고 올라가는데 주변 스태프분들이 다 감독님 당바라고 할 정도로 되게 힘들게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은 장면을 통해서 진화가 좀 성장을 하고 그 짐의 무거운 걸 끌고 올라가는 그런 걸 담고 싶었다고 해서 그게 잘 담겼던 것 같아요. 이게 무거워왔어서 그 장면에 좀 힘든 만큼 좀 제가 딱 떠오르기도 하고 추천을 드리셨습니다. 네. 근데 그 장면이 연출자이기도 되게 잘 담겨지기도 네. 하고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미련의 무대가 되어서 네, 네. 그게 망가지는 것까지 보여줘야 되니 필요한 장면인데 역시나 현장에서 고통이 있었다는 걸 네, 알게 됐고요. 네? 네, 저는 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신나하고 좋아하는 장면은 에어로빅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에어로빅하는 장면을 찍을 때 처음에 그날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게 또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사전 답사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그냥 수업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맨날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달역 지하에 세달역 근처 그 지하에 그 뭐 7시 타임 8시 타임 아무튼 뭐 매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우리는 에어로빅을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너무 파이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다르더라고요. 타임별로.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 딱 뵈러 갔을 때 수업 도중이었고 전 그냥 이제 따라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라 하고 한번 사전 답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허락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뭐 그 저랑 동관 씨랑 나온 것도 찍고 이제 같이 찍었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신나고 추운 날이었는데 신나고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적인 거에서 좀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제 뭐 제가 소개팅 남인 현철 씨한테 이제 사이다 발언을 하는 그 장면이 좀 저도 좀 취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전체 주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아까 뜨거운 아내 같은 경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별이 약간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한 사람부터 못하고 아직 나는 진행 중인데 할 때 이제 고통을 찾아오는 건데 세 분은 이별에 진짜 이별이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누군가의 뭐 연인과의 만남도 괜찮고 언제 이별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별이 시작될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특별하지 않을 때 이제 이별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이별이 완료되는 시점은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분들은 어떠시는지 저는 일단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습니다. 저는 진짜 네. 저렇게 먹네? 약간 이런 시선을 가지게 될 때 뭔가 시작된가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났다라는 걸 얼굴을 봐도 분노감을 느끼지 못할 때, 화가 안 날 때,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 때 그때 아 끝이구나, 더 이상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구나,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별은 모르겠으니까 더 이상 뭐 아까 말씀 유림 씨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거 뭐 생각이 안 난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인터뷰할 때 가장 뭐 그런 강한 이별이 뭐였냐 해서 저는 할머님과의 이제 이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누가 하나 이제 사라지지 않으면 이별은 어떻게 보면 또 계속 생각이 아예 안 날 수 없는 것 같고 완전히 잊혀지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참고 사는 뭔가 그거를 너무 그리워하진 않대. 근데 안 만나면 이별이지 않나? 만나면 만나는 거 그냥 심플하게 그걸 네. 생각합니다. 또 뜨거운 내용에서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건 사실 감독님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이 자리 없으시니 여기 여쭤보고 있는데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뜨거운 안녕만 하면 사실은 이별 영화 중에 아주 보편적인 제목처럼 들리는데 옆에 마침표를 띄우셔서 그거는 왜 그러셨을까요? 아, 사실 제가 처음 영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원제가 그녀의 무게였어요. 나중에 영화가 나왔는데 제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에 대한 걸 확실히 몰라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정말 안녕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마침표로 표현하면서 정말 안녕하고 싶다. 그랬으면 그랬길 바란다. 이걸 담아서 지금까지 찍었다고. 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게라는 질문도 되게 와닿네요. 무게에 되게 무게를 많이 두신 것 같아요. 네. 그 캐리어 무게도 그렇고 네. 무게. 어폴로 패셔널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자체가 약간 현장 공연 같은 네. 어떤 부분 테이크도 되게 짧은 것 같고 그 촬영장 자체 분위기가 조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일단 세희 감독님 친구분들이 직접
관객을 해주러 오셨었어요. 저희가 세희 감독님이 처음부터 했던 말이 저희 다 라이브 공연에서 녹음 동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다 합주 연습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연한다 생각하고 막 했어서 저도 신나게 노래하고 이제 듣는 분들도 진짜 관객들처럼 호응해 주시고 이래서 내가 지금 정말 노래로 공연을 하고 밴드 공연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착각이 순간순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저 좀 심취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열차하고 아이고 네. 네. 그렇네요. 제가 약간 이름에 집착하는 게 있는데 이 공연 밴드 이름이 원더러스트 네. 이거는 아 원더러스트의 뜻은 방랑벽이고요. 사실 뜻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희가 합주 연습하면서 그냥 우리 세희 감독님이 이제 다 같이 진짜 밴드 이름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아이디어를 막 받았는데 다 되게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에 안 들거나 막 이래가지고 뭘로 정해야 되지? 뭘로 정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던 이제 지은 역할을 맡았던 유아 언니가 언어에 좀 능통해가지고 언니가 원더러스트 어떠냐고 무슨 뜻인데? 방랑벽이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언니가 말하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걸로 하자고. 그래서 사실 아무 의미 없이 지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하죠. 네. 되게 의미표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이 저는 약간 그 제목 듣고 아까 문관계라고 하셔서 네. 이게 바람기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네. 서로서구요 방도 아까 오셨다고 했으니 조금 평가라기보다는 감사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본인 작품 말고 저번에 작품 그녀는 봤을 때 되게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잖아요. 사실 일상에서 그러기 쉽지 않고 그 당당한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고요. 저는 언프로페셔널 봤을 때 실제로 노래를 되게 몰랐어요. 노래를 뮤지컬 배우 정말 노래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면에도 멋있고 예쁘게 담겨서 노래랑 관련된 것도 들어서 되게 놀랐어요. 진짜 밴드 하시는 분을 섭외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노력했겠다는 생각이 방금 딱 드네요. 노력을 했는데 진짜 잘 되고 프로페셔널 아이고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제 제일 친한 친구, 여자친구와 제 남자친구가 바라람을 폈던 기억이 있어요. 90일을 사귀었는데 45일 저랑 사귀고 나머지 45일은 같이 사귀고 있어요. 그 갑자기 그 막 기억이 떠오르면서 되게 좀 근데 현실적인 분노 해소 방법이라고 보면 사실 프로페셔널은 너무 판타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노 해소이 그래서 나도 그랬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저도 진짜 자존감이 되게 거든요. 저는 솔직하려고 노력하면서 살는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저한테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면서 위로받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제 제가 영화 봤던 장면에 대해서 계속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뜨거운 안녕도 그렇고 저는 저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별 같은 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저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했고 현실적이지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별일 수 있는 그런 거고 이제 캐리어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정말 되게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 캐리어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막 이렇게 삐걱삐걱 내려올 때 되게 위태로워 보였고
그리고 아 진짜 노래 엄청 잘하셔서 저도 노래 되게 좋아해서 나도 노래에 대해서 지금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좋을까? 아 진짜 내성이 네. 아직 안 생겼지? 아니 충분히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 네이버 보실 분들, 혹은 영화를 보실 분들, 본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저도 4년 전에 찍어왔어서 듣고 있었거든요. 개봉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게 사실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제 개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객께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사실 지금 되게 힘든 시기인데 저희들 영화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8년도에 찍었던 영화라서 소식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세희 감독님을 그래도 매년 한 번씩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우리 언프로페셔널 팀도 다시 얼굴 기분 좋게 봐서 너무 좋았고 영화관 방문 자체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마스크 잘 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긴 하네요. 네, 근데 단편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단편 영화가 극장에 이렇게 영화제 아닌 이상 걸리기 너무 힘든데 이렇게 잘 저희를 잘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네, 뭐 쇼버스 프로젝트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7월 22일 날 개봉했고 오늘이 이제 31일이니까 거의 이제 열흘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좀 나아져서 이렇게 말고 화면으로 말고 직접 관객분들 만나서 다양한 질문 받고 같이 교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4번, 5번씩 보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너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 진짜 고맙고요. 저희도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또 이제 직접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더 네. 계속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왜 올해 칸 영화제에서 공준호 감독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영화는 한국에 없는 적이 없다라고 그 영화로 인해서